안녕. 안녕하세요. 김세리예요. 제가 생일날 영상 찍고 나서 제가 생일날 때도 배가 많이 아프다. 배가 많이 아픈데 약을 먹었다. 이런 얘기를 살짝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폐가 계속 아팠습니다. 폐가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매일 응급실을 갔다 왔어요. 그 뒤로 응급실을 3번인가 4번인가 갔다 왔어요. 똥이 안 나와서. 똥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응급실에선 이제 제가 요구한 스탠트 시술 때문에 진통제나 진경제 이런 걸 많이 처방받았었는데 진경제 처방받은 게 진경제를 많이 먹으면 이제 변비가 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는 진경제를 먹으면 변비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어요. 그런데 변비가 왜 이렇게 왔는지 이제 마약성 진통제도 변비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생제도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광범위 자궁적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개복 수술을 한번 여기를 촥 갈랐거든요. 여기를 촥 갈라서 개복 수술을 하면 일단은 장기들이 한번 섬유화가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제가 그 섬유화 진행된 것 때문에 요관이 협착이 돼서 스탠트를 한 거거든요. 요관 스탠트를. 그런데 이제 장도, 대장도 섬유화가 돼서, 약간 미세한 협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응급실에서. 그리고 또 방사선 부작용으로 또 장이 또 약해질 수도 있고요. 제가 방사선 치료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. 자궁적추 수술하기 전에도 방사선을 여러 번 받았었고 수술 후에도 방사선을 받았었고 그리고 척추 전이 통증 때문에 통증 조절 목적으로 방사선을 또 엄청 세게 받았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가 장이 엄청 약해져 있다고 해요. 장이 약해져 있으면 면역력에도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장에 있는 수많은 유익균들에 의해서 면역 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저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장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응급실을 가서 처음에는 변비약을 처방을 받았어요. 변비약을 처방받아서 와서 처방받으니까 똥이 좀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별로 또 완전히 나오진 않아서 다 나오기 전까지 계속 또 배가 아팠어요. 그래서 다음날에도 갔죠. 똥은 조금 나왔는데 그래도 똥이 아직 안 나왔다. 그래서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고함을 막 지르고 너무 고통스럽게 있다가 응급실 가서 또 진통제도 처방받고 지성제 근육 주사 맞았어요. 진통제 받고 하니까 좀 낫고 또 퇴원했는데 또 다음날에 또 똑같이 또 아파가지고 또 가서 진통제 맞고 또뭐 변비약에 또 다시 또 진경제 처방도 받고 진경제 처방을 받았지만 사실 또 똥이 또안 나오기 때문에 처방받은 것도 안 먹었어요. 어쨌든 그래서 또 가서 또 그때 또더센 진통제를 또 주사를 맞고 응급실 가서 또 설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응급실 선생님이 매일매일 오다 보니까 오는 것도 많이 힘드실 텐데 또막 통증이 있으니까 또 이게 장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다. 그래서 일단은 진통제를 처방해 줄 테니까 먹어보고 또더 힘들면 다시 오시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진통제를 어제 응급실 갔다 와서 어제 처방받았던 진통제 이름이
트리돌 사방정이었습니다. 어제 새벽에 갔다 왔죠.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너무 또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변비약은 먹기 때문에 대변은 나오는데 대변이 완전히 나오질 않아서 계속 또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트리돌 서방정을 먹었어요. 먹으니까 진통이 착 가라 그 통증이 착 가라앉더라고요. 그러면서 오늘 하루 진짜 어제 정말로 간만에 잠잘 잤어요. 이약이 졸음을 유발한다는 부작용도 있더라고요. 그 부작용 덕분에 또 잠도 더잘 잤어요. 원래 제가 배 통증 말고도 요관 스텐트 통증도 있고 또 요추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 통증이 있어서 또 잠을 또 설치는 게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트리돌 사방정을 먹으니까 그 통증들까지 전부 다 없어져가지고 진짜 간만에 잠을 편안하게 통증 없이 너무 잘 잤어요.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진짜 간만에. 통증이 전혀 없으니까. 매일 조금 통증이 있어가지고 아팠는데 맨날 불편하고 잠도 좀 설치면서 자고 그랬는데 진짜 간만에 너무 편하게 잤어요. 근데 이 트리돌 서방정이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좀 약한 마약성 진통제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부르진 않는다고 하던데, 그게 그만큼 좀센 진통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너무 잘 들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요. 근데 응급실 선생님께서 이거를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고, 진짜 너무 아파서 괴로울 때, 그럴 때만 먹으라고 하셨어요. 너무 자주 먹으면 안 좋은 진통기제인가 봐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이후로 한 5일 정도 영상을 못 올렸는데, 그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진통제 덕분에, 해결이 일단 된것 같아요. 또 오늘 밤에도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, 이제 이 진통제를 통해서 일단은,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응급실 갔다 온 이야기를 이렇게 해봅니다. 그동안 제 남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. 남편이 지금 요즘 진짜 많이 바쁘거든요. 바쁜데 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응급실 계속 새벽마다 계속 가고 응급실 한번 가면 몇 시간 동안 남편은 서 있거나 불편한 조그만 의자에 앉아 있거나 해야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가면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래서 남편이 너무 고생을 하고 이제 진짜 남편이 너무 바빠서 계속 응급실이나 응급실에 또갈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또 제가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몸이 이렇다 보니까 밥을 또못 챙겨 먹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최근에 막 라면, 치킨 이런 것도 많이 먹고 배달 음식을 진짜 많이 시켜 먹었어요. 남편도 너무 바쁘고 저도 막 밥을 막해 먹을 그런 힘이 안 돼서. 그래서 요양병원에 진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제가 키트로다가 신약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동안 실비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키트로다 항암약값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요양병원 갈 실비 돈이 안 돼요.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하려면 자비로 가야 되는데 요양병원 입원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. 한 달에 아마 한500 들걸요? 4, 500? 적어도 400 넘게?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고 있어요.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. 제가 그동안 요양병원을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게 돈 때문에 못 갔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. 제가 필요한 거는 요양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요양병원에서 차려주는 건강한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지금 제 상황에서는 안 되거든요. 그거랑 또 지금 너무 힘이 많이 빠지고 이제 면역 항암제 때문에
세포들이 많이 피곤해진 상태라서 몸이 너무 많이 피곤해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 몸 안에 세포들도 많이 회복을 시켜야 될것 같아서 지금 많이 요양병원에 갈까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응급실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또 응급실을 갈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 있어서 만약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제가 통증이 갑자기 엄청 왔을 때 그리고 갑자기 변비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요양병원에서 어느 정도 처방을 해주실 것 같아서 요즘 몸이 막또 워낙 열도 갑자기 나고 이것저것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계속 응급실을 가게 되니까 요양병원을 가게 되면 남편도 지금 일단 자기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, 저도 더 편하게 바로바로 어떤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고 싶네요. 근데, 몇백이 드니까,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조금 더 고민을 해볼까 싶어요. 이렇게. 그동안 내가 아팠던 것들, 응급실 많이 갔다 왔다. 그래서 요양병원을 갈지 고민 중이다.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. 실비 한도가 초과돼서 자비를 내야 된다.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처방받았던 약이랑 또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. 지금 아직 진통제 효과가 아직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약간 머리가 띵하고 좀 정신이 없긴 한데 통증이 없어서 이렇게 간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그리고 좋은 밤 되세요.